SV테크라는 회사의 최재근 대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로봇 자체에 수입의 기능을 장착을 해서 무제한 회전할 수 있는 제품을 구현한 겁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원하시는 만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원하시는 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이클 단체의 첫 번째는 티칭의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사이클 타임이 짧아진다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앞에 보면 그 카본 그리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카본 그리프의 복합 소재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비중 자체에서 대략 한 5분의 1 정도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계시는 제품이 약 대략 버프 무게가, 그리프 무게가 100kg라고 하면 대략 한 20kg 정도의 제품으로 장착이 가능한 복합 소재입니다. 민트로봇이라는 회사고요. 올해 5년 차가 됐는데, 사실 이제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고요. 세계 특허를 가진 산성시형형 감속기를 사용한 스카라 로봇입니다. 반도체 패킹 라인에서 라우팅된 부품을 쇼팅을 하거나 고르는 그런 장비를 응용 개발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카메라가 아래에 이제 진동판에 있는 부품을 앞뒤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마킹 부분에 1번 핀 마킹이 있습니다. 그 마킹을 확인을 해서 방향을 돌려서 트레이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는 라인에서는 여기서 계속 부품이 흘러 들어오고요. 그거를 뒤집고 흩어서 이제 민트를 한 건 차례로 이렇게 트레이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릴테이프에 테이핑 패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도체를 검사하는 라인에 투입을 해줍니다. 네, 주식회사 맨앤택은 2000년도에 회사 설립이 됐고요. 통신 교육 장비로 시작이 돼서 현재 의료 제한 로봇까지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통신 교육 장비는 52개 국가가 수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의료 제한 로봇, 의료 제한 장비는 15개 국가에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로봇은 상지 제한 로봇과 체간 안정화 제한 로봇이 있는데, 상지 제한 로봇과 체간 안정화 제한 로봇은 국립 재활원 시범 사업으로 두 개 아이템을 정해서 모두 사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두 개 제품은 이외에 서울대병원, 분당재생병원, 국립 재활원, 충남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등 여러 곳에서 지금 환자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지 재활 로봇은 스트로크 환자, 뇌졸중 편마비 환자들이 팔에 근육이 힘이 없을 때 팔에 근력을 키워주기 중 하나의 동기부여로서의 환자들을 환자 재활 치료해주는 재활 장비입니다. 그리고 재활 장비이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게 인지를 향상시켜주는 전산화 인지 재활 로봇입니다. 그리고 체간 안정화 재활 로봇은 뇌졸중 천마비 환자들이 앉아서 일어서서 운동을 못할 때 로봇이 자연적으로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서 대화를 시켜주는 것이 체간 안정화 재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 마그네틱을 이용한 제품을 전문으로 개발한 업체인데요. 지금은 마그네틱 리프트와 마그네틱 풀체인저를 가지고 이번 전시에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저희 마그네틱 풀체인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시에 출품을 하게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그네틱을 이용한 툴체인저는 저희 회사가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모션 제어기 전문 업체고요. 지금 오늘 출품되어 있는 거는 네 종류의 이제 마스터 모션 제도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끝에 독립적인 형태로 이제 인빌드 OS가 담겨 있는 그런 제어기가 나와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그 모터라든가 IO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여기 있는 보드 네 가지를 동시에 다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접속하고 있는 그 장치들은 메이커 관계없이 모든 것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 그런 제품이죠. 하루에
하비스탕스 주식회사고요. 저희는 적층제조 전문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봇 전시회인데요. 로봇에서 사용되는 이제 끝단에 사용되는 이제 툴링, 암툴이라고 해서 로봇이 이제 픽앤플레이스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취급하는 요즘 로봇들은 협동 로봇이 많거든요. 근데 그 로봇들은 이제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가바나중의 그 용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이제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그 로봇의 내구성이라든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존에 사용되는 이제 로봇이 픽앤플레이스를 할 때 알루미늄이나 이제 스틸을 사용했던 그런 소재들을 저희가 복합 소재를 활용해서 변경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디자인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의 살들을 모두 빼서요. 훨씬 더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무게가 이제 9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이 움직임이 훨씬 더 좋고 로봇을 이제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 이제 요 그리퍼 역시 이제 로봇의 끝단에 사용되는 이제 그리퍼고요. 요즘은 단순히 이제 픽앤플레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제품의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그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요런 이제 제품의 QR 코드나 여러 가지 이제 인식 장치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식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이 그리퍼에 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퍼가 무거워지고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제 형상을 일체화시키고 이제 무게를 줄인 사례입니다.